39강부터는 동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사는 단지 문장을 구성하는데 수로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바꿈으로써 혹은 그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명사적 역할도 하고 또 형용사적 역할도 하고 부사적 역할도 합니다. 먼저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4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시제, 인칭, 또 상황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는데 이러한 동사의 변화가 전혀 없는 형태를 우리가 부정사형,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우리는 부정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동사의 원형은 종종 to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to 부정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형태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것이 부정사형입니다. 원형이죠. 오른쪽의 것은 시제나 인칭이나 상에 따라서 변한 모습입니다. right라는 형태는 뭐 right 형태가 같은 것이고 writes, wrote, written 이렇게 네 가지 비부정사형이 있습니다. talk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talk, talks, talked 이렇게요. 세 가지가 있고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비동사이죠. am, is, are, was, were 이것이 비부정사형입니다. 부정사구 이제 to로 시작했던 혹은 원형이 됐던 그 원형을 가진 이 부정사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사적 용법입니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사구는 주어, 보어, 목적어 또는 보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사가 쓰이는 전형적인 역할이죠. 예를 봅시다. To see her children again will make her very happy. 자, to see her children again. 이게 주어죠.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를 매우 기쁘게 했다. 'For you to come to the conference is absolutely necessary.' 자, 보시면 이 부정사구가 주어를 가지고 있죠. 많은 경우 그 주어는 for 전치사구로 표현됩니다. 당신이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for로 쓰이는 경우를 봅시다. The important thing is to stay calm in the class. Is to죠? 예. 이 비동사는 전형적인 연결 동사로서 주어 보어를 취하는 것이죠. What we all want is for you to tell the truth. 그렇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어로 쓰인 것이죠. 목적어로 봅시다. I like to have cornflakes for breakfast. 자, like는 타동사입니다. 네? 명사구가 아니라 가령 I like you 이런 식으로 명사구가 아니라 부정사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We try to get
get across the river without being seen. 자, try to. 그죠? try to 타동사이죠. See? to get across the river without being seen. 이 부정사구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용사 보충어. 아? 자, I'm anxious to contact your brother. 아? 자, I'm anxious. anxious를 보충해서 의미를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자 나는 당신의 형님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He is a little bit afraid to go back in the house. 자, afraid to go back. 어? 이 부정사구가 afraid의 보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법으로서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표현이 형용사적으로 쓰였다. 그런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을 봅시다. She bought a new book to read during her vacation. 그녀는 방학 동안에 읽을 새 책 한 권을 샀다. 그죠? 방학 동안에 읽을 to read during her vacation. 자, 이것은 이렇게 풀어서도 되죠. She bought a new book that she would read during her vacation. 이렇게 관계절로 바꿨을 수도 있죠. 이것이 관계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He's not the kind of person to let little things disturb him. 그는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즉 이것도 우리가 후로 시작하는 관계절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죠. I have no one to help me. 야, 나에게는 도움을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I have no one who can help me.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데, 즉, 부정사구는 부사절로 쓰일 수 있습니다. He went to Busan to visit his grandparents. 자, 부산인데 뭐 위하여 목죠 목적이죠. 예, 조부모를 보려고 부산에 갔다. I've given my life to have saved her. 나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쳤을 것이다. To tell the truth. 자, 사실을 말하면, 말한다면, it seems that nobody understood his lecture. 예, 아무도 그의 강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음. I left the door open to let John get in. 그죠? 나는 John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다 부사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사는 원형인데 이 단순형 외에도 진행, 완료, 수동형 부정사가 있고 그 형태를 보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To write 현재형입니다. 완료형 To have written 진행형 To be writing 완료 진행형 to have been writing. 자, 수동형은 to be written. 그 다음에, 수동 완료형은 to have been written. 이런 형태가 다, 실제
나타나고 있죠. 자, 예를 봅시다. I expect to finish the paper by noon tomorrow. 자, 우리, 자, 이건 단순형이죠. 단순 현재형이죠. It's nice to be sitting here with you. Be sitting, to be sitting. 단순 현재 진행형이죠. I believe the man to have left the town 2 days ago. 나는 그 사람이 이틀 전에 도시를 떠났다고 생각한다. 완료형이죠.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이건 수동형이죠. 현재 수동형이요. Present speech was considered to have been written, to have been written by his secretary. 자, 대통령 연설문은 그의 비서가 쓴 것으로 사료된다. 생각된다. 그렇죠? 완료 수동형이죠. (웃음)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not을 to 앞에 놓습니다. Try not to be late. 늦지 않도록 해라. Try to not be late 혹은 try to do not be late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I'm sorry not to have left, spelled your name correctly. 당신의 이름을 철자를 옳게 쓰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예? Not to have spelled. 그렇죠? You were silly not to have locked your car. 그렇죠? 참, 내가 자동차를 잠그지 않은 것이 바보와 같은 짓이었다. You were silly not to have locked. 그렇죠? Not을 to 앞에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공부를 곧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부정사 원형은 to를 동반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처럼 he wanted to go. 그러나 부정사에는 to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she let him go. 그렇죠? 자, she let him go. 때 go가 원형 부정사이죠. 분리 부정사. 일반적으로 문법 책에서는 to와 동사를 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 사이에 to와 동사 사이에 많은 경우 부사적인 수식어가 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봅시다. He was too near-sighted to clearly see the figure. 그는 근시가 심해서 물체를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그건 He began to slowly get up off the floor. 그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부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he was too near-sighted to see the figure clearly 해서 절의 끝으로. 그죠? 혹은, too 앞으로, he began slowly to get up off the floor. 혹은, 뒤로 보내서 he began to get up off the floor slowl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436조. 이 부정사 속에 표현되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정사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현재형 있습니다. 단순히 to하고 원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사의 원형. 그 현재형 부정사인데 이 단순 현재형 부정사는 그걸 가진 본동사의 시간이나 혹은 그때 나타내는
미보다 미래 시간 같은 시간이나 본동사보다 미래 시간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같은 시간은 가령 We are all happy to meet you. 우리 모두는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마찬가지죠. 그것이 현재 시간이죠. We are all happy to meet you. 우리는 모두 당신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이건 과거죠. 예, 만난 것이나 행복했던 것이나. We'll all be happy to meet you. 우리는 모두 당신을 만나서 만나게 되면 기쁠 것입니다. 미래를 얘기하죠. 미래 시간, I hope to see him soon. 자, hope 하는 시간보다 보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그죠? The man for you to consult on that matter is out of the town.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기로 한 사람. 그죠? 앞으로 할 사람이죠. 그리고, 그죠? 이 미래를 얘기하죠. 아직도 상담한 게 아니죠. Everyone's eager to begin this, the work. 예, 일을 하기를 갈망한다. 자, 시작하기를. 자, 시작하는 것은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그게 미래 시간이 되죠. 자, 완료형 부정사는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와 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자, 과거 시간 봅시다. He's lucky to have found such a wonderful wife. 그가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 예. 그 훌륭한, 예, 부인을 만난 것. 과거 시간이죠. 'The poison was too strong to have killed ten people.' 자, 그 독은 10명의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강했다. 그죠? 아, 강했었다. 그러니까 예,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It's better to have loved and lost than never to have loved at all.' 자, 사랑을 했다가 실행하는 것이 전혀 사랑을 해보지 않은 것보다 낫다. 저,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위에서 완료형 대신에 가령, 현재형을 써도 문법이 의미적으로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완료형을 쓴 것은 예, 과거 시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써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예, 같습니다. 자, he's lucky to find such a wonderful wife. 이것도 역시 그녀가 훌륭한 아내를 만난 이미 만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만났다는 과거 시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The poison was too strong enough to kill ten people. 예. 죽일 정도로 강했다. 자, 이것은 죽였을 정도로 강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이것은 이 독이 강하다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자, it's better to love and lose than never to love at all. 자, 이건 과거이지만, 이건 현재. 예? 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완료형만이 과거 시간을 의미합니다. I am pleased to have accepted the job
나는 그 일자리를 받아들여서 기쁩니다. I'm pleased that I have accepted the job. I am sorry not to have come on Thursday. On Thursday, 목요일에 오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I am sorry that I have not come on Thursday. 그죠? 보십시오. He expects to have finished the new novel by the end of this year. 자, 그는 올해 말까지 새 소설을 끝낼 작정이다. 완료형이 서시죠. 어? 이것은 그 완료 시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금년 말까지 그것을 끝내는, 완료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expect that he will have finished the new novel.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완료를 나타내게 됩니다. He seems to have left the town last Monday. 자, 그녀는 지난 일요일에 도시를 떠난 것 같다. 과거죠. 그래서 바로 그 문장은 It seems that he left the town last Monday. 와 같은 뜻이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동형입니다. 이 수동형 이 부정사는 이 수동형이 아닌 그런 부정사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자, 이렇게 말하죠. 예. 할 일이 많다. We expect the woman to have been treated equally in our office. 자, 우리는 그 여성이 직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능동형과 수동형 부정사가 비동사 다음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there is a lot of work to do, 있지만, to be done. 네. 자, 같이 쓰입니다. 자, 이때는, 저, to be done, 뭐, by us라든가, 그러나, for us to do라든가, 예. 단순히 수동화된 것이죠. 주어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됩니다. Give me the names of people to contact, to be contacted. 자, 이 우리가 접촉해야 될, 그죠? 연락을 해야 될, 이제 3대 명단 주시오 하면 우리가 능동형으로 쓰거나 수동형으로 쓰거나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종종 완료 진행형 부정사도 혹은 완료 수동형 부정사도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I'd like to have been lying there when she walked in. 나는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곳에 누워 있고 싶었다. We all expected the structure to have been built by the end of this year. 우리 모두는 올해 말까지 그 구조물이 건설되길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완료 형이죠. 부정사의 또 완료 수동형. 그건 완료 진행형이죠. 진행 수동형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있는 것은 아니지만 What would you like to be doing right now? 자, I'd like to be being massaged. 자, 넌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으냐? 마사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 예, 뭐,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진행 완료 수동형은 형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합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만든다면 이러한 표현이 있겠습니다. It must have been being built at the time. 예? 예. 요 뒤에는 이거 부정사입니다. 예, 꼭 true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상조사를 하면 원형이 나타나죠. He may have been being treated by Dr. Kim. 자, 이것은 형태적으로 가능하지만, 흔히 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미인이라는 동사, intend의 의미의 미인입니다. 다음에 be to, 그것도 intend입니다. 왜 과거형과 wish 동사를 완료형 부정사와 함께 사용하면 비시제적 과거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예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mean과 to be의 과거형입니다. 자, meant죠. We meant to have gone to Australia. 자, 이거 비슷한 과거형상입니다. Have gone to Australia last year if all went well. 자,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우리는 작년에 호주에 갔었을 것이다. 예, 비슷한 과거상을 얘기합니다. 자, to be to의 과거형인 I was to have appointed him chairman. But he refused. 나는 그를 회장으로 임명하라 했으나 그가 거절했다. 비슷한 상황이죠. 위시 동사함에 네, 완료 부정사와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Wish to have discussed the matter further before the meeting. 우리는 회의 전에 그 문제를 더 논의했어야 했다. 논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완료형 부정사를 mean, be to의 과거형과 썼을 때와 위시 동사와 썼을 때 비슷한 상황을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to 없이 나타나는 부정사를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to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서 to protect people is a chief task of the police.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주임무다. I want to visit the old friend of mine in Busan. 나는 부산에 있는 옛 친구를 방문하고 싶다. 그러나 to 없이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환경을 이미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조동사 원형 부정사는 조동사 다음에 넣는데 어떤 조동사냐? to 조동사, 양상 조동사, 요 will, shall, what, might, must. 다음에 첫 번째 동사, 예, 이러한 도동 두와 양상 동사 이러한 양상 동사에 나타난 첫 번째 동사로 나타날 때는 원형이 오게 됩니다. 예? You must go to bed. 예, 원형이 온다는 것이죠. I'd rather, I would rather죠. I'd rather go. 첫 번째 원형이 와야 된다. I don't like. 두 다음에 첫 번째 동사. Do you think? 여기서 첫 번째 동사죠. 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need와 dare도 양상동사로 보면 이러한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need와 dare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need와 dare의 경우는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need와 dare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는 지각동사 다음에 오는 명사구 뒤에 즉 지각동사가 오고
여기 명사구가 오고 여기 올 때 이 위치에 오는 예, 그렇지? 예. 투가 없는 부정사가 옵니다. 자, 예를 봅시다. 이런 동사들이 시각동사로 취급합니다. I did not see you come in. See you come in. To come in 하지 않습니다. We both heard him say that he was leaving. We heard him say. Yeah? I can feel an insect crawl on my bed. Yeah. 나는 내 등에 곤충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insect crawl, to cross 하면 안 되죠. They looked at the children play in the backyard. 'She watched the passenger get off the bus.' 그녀는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 다음에 시각동사 외에 사역동사. 그죠? 다음과 같은 동사의 사역동사에 속합니다. have, 뭐, have, 예, 뭐, 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에 쓰일 때, let, allow 하는 그런 의미로, 그죠? make, bid, request, help 등입니다. 자, if you want, I will have someone pick up the book for you. 자, if you wait, 기다리면 내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Have someone pick up. 뭐 하게 하다. Course. She let her children stay up late. 자, let her 뭐 하게 했다. 자, 의미 어때? 번역을 씁니다. I made them give me the money back. 나는 그들이 돈을 나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그죠? Okay. bid는 helpful to를 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고, to 없이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the king bade us leave at once. to leave at once. 우리에게 떠나라고, 즉시 떠나라고 명했다. Could you help me? unload the car, 혹은 to unload the car. 다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쓰인 수동형,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다 타동사입니다. 즉, 동사가 오고, 명사구가 오고, 그 뒤에 원형 부정사가 왔죠. 근데 그것이 수동화되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구가 주어가 되죠. 그 경우에는, 이 동사와 밑 뒤에 오는 인피니티브가 나란히 오는데, 그때는 to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You were seen to come in. 그냥 come in 하면 안 됩니다. You were seen come in. 안 됩니다. He was heard to say that he was leaving. 그죠? They were made to give me the money back. 이 경우도 someone made them give me the money back. 그죠? 그게 to가 없었는데 수동형이 되면 그 원형 부정사가 to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타나는 구절 또 봅시다. had better, had best, would rather, would sooner 같은 단어 다음에는 표현 다음에는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You had better see the doctor immediately. 의사를 즉시 만나는 것이 좋겠다. I'd rather not see him. Okay. I'd sooner die than marry you. 나는 너와 결혼하기보다 죽겠다. 또 can help but 혹은 can't but
nothing, anything but, nothing, anything except와 같은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to가 생략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봅시다. I can help 혹은 I can but agree to his terms. 나는 그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I couldn't do anything but I couldn't do anything except hope someone to find her. To hope 하지 않습니다. She couldn't do anything but she couldn't do anything except hope someone to find her. Okay. Why not? 부정사. 그죠? Why 부정사. 이런 질문에서는 질문이나 제안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원형 부정사를 쓴다. Why stay at that hotel? We have very good hotel nearby. 자, 왜 그 호텔에 머무는 거냐? 가까이에 아주 좋은 호텔이 있는데. Why stay? 원형이 옵니다. If you have toothache, why not see the dentist? 이가 아픈데 왜 치과에 안 가느냐? 그렇죠? 네? Why not see?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개 이상의 부정사가 이러한 접속사 and, or, except, but, then, as, like 접속사로 결합되면 두 번째 to가 종종 생략됩니다. 그래서 to 없이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자, she persuaded him to go to college and study medicine. 그는 그를 대학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라고 설득했다. 예, persuaded him to go to college, persuaded him 예, to study medicine. and 하기 때문에 to가 생략이 된다. Do you want to wait until 10 or come again later? 기다릴 거냐? 10분에 예, 10시까지 기다릴 게 다시 오겠느냐? 네? 5화로 결합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I have nothing to do except take care of grandchildren. 나는 손주를 돌보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except. 그러니까 I'm quite prepared to do anything but help my sister do homework. 자, 이 do는 help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원형은 but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It's easier to talk about it than do it yourself. 자, 어떤 것을 스스로 실천하기보다 그에 대해 말하기는 더 쉽다. Okay.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Like mow the lawn? 그죠? 자, 잔디를 까는 것과 같은 것 외에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다음에 rather 혹은 sooner than 다음에 일반적으로 to는 부정사가 옵니다. 자, rather than wait anymore I decided to go home by taxi.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Sooner than go golfing, he chose to go to zoo with his children. 골프를 치러 가기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기로 했다. 표현 뒤에 있습니다. He wants to do it himself, rather than ask someone else to do it.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청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하기로 원했다. 부정사가 all이나 want로 시작하는 그죠? 하고 동사 둘을 가진 유사분열문의 보호로 쓸 경우 원형 부정사가 나타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what이나 all로 시작하는 유사분열문이 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예, 두 가지죠. All로 시작하고 All I did. 두, all로 시작하고 두를 가진 유사분열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문을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we need to do, we need to have a good rest. 자, we need to have a good rest인데 그것을 유사문념으로 만들면 all we need to do most is to have a good rest 되면 그건 have a good rest 됩니다. All I did was hit him on the head. 내가 한 것은 그의 머리를 때렸을 뿐이다. What a fire door does is to delay the spread of fire. 예, 툴로도 안 된다. 그런데 위 문장이 주어와 보어가 이렇게 도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도치된 것은 A is B, B is A. 자, 그런 이게 성립하죠. 자, 그때 도치되면 to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To have a good rest is what we need to do most. 안 됩니다. 이것처럼요. Have a good rest is what we need to do most. 자, All we should do first is to remove the old paint. 그냥 리무했지만 이 뒤에 보호를 앞으로 옮겨가면 remove the old paint is all we should do first. 자, 오래된 페인트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때 예, to를 넣으면 안 됩니다.